자, 세 번째로 이제 종속 접속사라는 거를 가볼게. 자, 접속사 하면은 대표적인 게 that이야, that. 뒤에 이건 종속 접속사이기 때문에 이 that이라는 거는 뭐라고 뭐라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고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온다고. 그럴 때 that을 쓰면 되는 거야. 자, 예문들을 이렇게 보면은 자, 이럴 때 that을 써. 주어 동사 다음에 여기 주어 동사 다음에 이렇게 됐어. 그래서 나는 믿을 수 없다. 다쳤다. 라는 것을 that은 뭐라고 뭐라는 것 뭐 등등 이렇게 돼. 자, 이런 거. 요만큼이 다 주어가 되지? 이게 이거라는 것은 확실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또 때로는 이렇게 주어가 뭐뭐라는 것은 하는 대절이 주어일 때 너무 기니까 이 자리에 it 쓰고 이 대절을 뒤로 이렇게 빼서 이만큼 뒤로 빼서 이렇게 써도 이제 가주어 진주어 이렇게 말해. 서로 같은 말이야.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많이 표기를 해. 주어를 길게 안 쓰니까. 자, 그는 안다. 뭐뭐라는 것을. 이럴 때 이렇게 돼.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지? 동사 뒤에 목적어. 이건 주어 자리에 들어갔지? 이런 거. 그 다음에 그의 희망은 뭐가 뭐라는 것이다. 그래서 비동사 뒤에 들어간 걸 보호라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보호 자리에도 들어갔지. 이렇게 종속 접속사 that은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저렇게 들어간다고. 저럴 때 that 이렇게 많이 쓴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동사 뒤에도 써. 뭐 이런 동사 뒤에 뭐뭐라고 뭐 제안하다. 뭐뭐라는 것을 요청하다. 뭐뭐라는 것을 요구하다. 이럴 때 또 that을 쓰기도 해. 자, 그리고 접속사는 that만 있겠어? 다른 것들도 있겠어? 다른 것들 있겠지? 당연히? 엄청나게 많아. 접속사라는 것은 뭐 한 대충 한 50개 정도 이상 되지 않을까? 자, 그 중에 이제 if, whether이라는 접속사도 있어. 이거는 뭐 한다면 이라는 접속사 되지만은 뭐뭐인지 아닌지도 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뭐인지 아닌지 이런 뜻이야. 이렇게 보면은 가격이 증가할지 안 증가할지, 즉 가격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불확실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에 weather를 빼버리면은 어떻게 돼버려? 주어 동사, 동사인데 뭐가 없어. 주어 동사, 동사인데 동사 두 개, 똑같은 두 개가 있으면은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 접속사 있어야겠지. 근데 접속사 없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종속 접속사 써졌다. 그러면 주어 동사 그리고 동사 하니까 이만큼이 주어가 돼가지고 뭐뭐라는 것은 또는 뭐뭐인지 아닌지는 뭐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맞는 문장이 되는 거지. 그래서 뭐 whether if 같은 거는 뭐뭐인지 아닌지 라는 거지. 결정할 거다. 뭐인지 아닌지 뭐 이럴 때 쓸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to 부정사도 쓸 수도 있어. whether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whether to 하면은 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접속사에 대해서 봤어. 뒤에 주어 동사가 온다. 종속 접속사, that과 whether if 이렇게 봤어. 자, 문장으로 시험 문제를 한번 볼게. 자, 그 배달 회사는 뭐를 확실했다 이 말이야. 그 장비가 도착할 거라는 것을 이렇게 되겠지? 얘가 도착할 거라는 것을 확신했다 이렇게 되네. 주어 동사에 뭐뭐라고 하니까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 대접속사가 들어가야지. 이사회를 말해. 이사회 회장, 의장의 믿음은 주어지. 동사는 뭐뭐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지. 그의 믿음은 뭐, 더 많은 외국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어 동사에 뭐하는 것이다니까 여기에 어울리겠네. 그렇게. 자, 이 사람은 궁금했다 하는 거야. 동명사지. 집을 사는 것이 더 나을지, 그것을 임대하는 것보다 더 나을지. 해석상 뭐가 필요하지? 그렇지. 궁금했는데 이거 하는 게 더 나을지 아닐지지. 그러면 답은 뭐가 된다? if나 whether지. 그래서 주어 동사에 접속사 하나 들어간 맞는 문장이 되는 거야. 얘는 결정할 수 없다. 등록하는 투부정사가 왔네. 여기에 또는 여기에 등록하는 것을 등록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답은 뭐겠어? 그렇지. whether to 부정사지. if 다음에는 꼭 주어 동사가 오는데 얘도 주어 동사가 올 수 있지만 얘는 to도 쓸 수 있다 그랬지. 그래서 뭐인지 아닌지 해서 whether to. 자, 그다음에 자, 그 비서는 이랬어. 얘 묻다 요청하다 해야 되지. 물을 것이다. 요청할 것이다. 그 이사가 주어 동사고 이게 주어고 합류하다지. 이 비디오 회의에 참석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이렇게 되겠지. 그럼 답은 if나 whether가 되겠지. 그 homeowners association 집주인 연합회의 구성원들은 토의할 거다. 심다, 식물 이렇게 to 부정사니까 동사니까 심다겠지. 나무를 심을지 안 심을지를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답은 whether to. 이건 절박한, 긴급한, 중요한 이런 뜻이야. 이수로 출발하네. 이것은 아주 중요하대. 작업자들이 보호 장비를 착용하는 것이 항상. 그럼 어떻게 해석돼? 작업자들이 보호 장비를 착용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되지. 그럼 뭐 하는 것 하니까 뭐야? 대시 돼야 되지. 그리고 가주어, 진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여론조사야. 이건 시행하다의 과거분사네. 신문사가 시행한 여론조사는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네. 나타낸다. 대부분의 투표자들이 이건 찬성하다야. 그 제안을 찬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낸다. 것을 라고니까 뒤에 주어 동사 왔다. 답은 접속사 돼. 이렇게 되겠지. 어렵지 않지? 자, 이것만 풀었을 적에는 어렵지 않아. 근데 나중에는 이렇게 뒤에 가보면은 이런 것처럼 문제가 이렇게 섞여서 나와. 자, 이런 식으로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 이제 이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자, 종합하는 문제로서 두 개를 한번 봐볼게. 자, 8번부터 볼게. 자, 여기 뭐 들어갈까? 일단은 이 자리가 접속사의 전치사야. 접속사. 뭘 보고? 그렇지, 주어 동사 있지? 그러면 접속사야. 그럼 접속사 가능성이 있는 거 뭐야? 예. 예지. 이건 전치사야. 이것도 안 되지. 그지?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고 해석상 뭐 인지 아닌지냐? 이건 무슨 뜻이었지? 위에도 되지만은 주어 동사 접속사를 쓸 때는 얘가 아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뭐 하기 때문에라고. 접속사. 자, 그래서 이거는 뭘 경우 대비해서 매니저가 부재, 즉 없을 때를 대비하여 리셉션리스트는 안내 여성 같은 안내자들은 주로 요청한다. 묻는다. 이런 말이지. 전화한 사람이 메시지를 남길 것인지 나중에 다시 전화를 시도할 것인지 뭐 할 건지를 물어본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답은 whether나 if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거. 자, 이 자리는 뭐 들어가나? 접속사, 전치사. 주어 동사니까 접속사지. 접속사 어디 있어? 이거 빼고 다 되지? 그렇지. 그럼 해석상이야. 환자는 의료보험을 들었다. 그 정책, 의료보험 정책은 이건 포함한다, 덮는다든지 의료 혜택을 포함하는 건 아니다. 의료보험을 들었는데 의료 혜택, 의료적 치료를 포함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야. 치료를 받을 수는 없대. 언제 동안? 이건 뭐 동안이라는 접속사야. 그 국가 밖에 있을 동안. 자, 무슨 말이야? 의료보험을, 의료 혜택이 있는데 어디서는 안 된다. 어디? 도시가 아니라 국가. 외국, 나라야. 외국, 나라 밖에, 즉 외국에서는 안 된다 하지. 그럼 뭐가 들어갈까? If, but 아니면 뭐 답 두 개 아니야, 하는데. Or. 왜? 두 개잖아. 어? 두 개. 개고를 진짜 어떻게 아 그러니까 뭐냐고 하나만 해. 뭘 짜장면 짬뽕 둘 다 시키려고 그래. 어? 왜? 저기 저기 앞에는 뭐랄까
플러스인데 뒤에는 마이너스다. 만나보자. 얘는 의료보험을 들었는데 그러나 그 혜택 정책에는 외국일 동안 치료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때? 괜찮지? 자, 주어동사, 주어동사에서 절 두 개고 접속사 하나 들어가고 내용상도 플러스 마이너스 역접이네. 맞겠지? 이렇게. 자, 해봐. 그거 하고 가자.